별이 아니고 귀한 시간 많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오늘 이제 발광씨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다시 오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또일 객석을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립방집을 하면서 따뜻한 극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가족 생각도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요.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 좀 마음의 힐링을 받으면서 연습도 하고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셔서 꼭 부모님께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지만 또 가족 이런 사랑하시는 분들께 전화 꼭 가까우시면 드리시고요. 아니면 멀리 계시면 전화 한 통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꼭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다시 뵐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나 영감을 많이 받고 너무나 사랑하는 형이어서 막고 축하해가지고 계시겠지만 건우가 이제 무대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제가 많이 또 자극도 받고 힐링도 돼서 좋은 시너지를 무대에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승용 씨도 그렇고 재하 씨도 그렇고 따뜻한 사람끼리 따뜻한 극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 남았는데요. 또 오실 분들은 또 오시고요. 주위에 또 안 오신 분들이 계시면 꼭 좋은 공연 하나 있다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돌아가시는 발걸음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빠지